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최혜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하면 전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. 반면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재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. 황우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당선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MBN 단독 보도로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복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김 당선인은 SNS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.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가 시야를 가리면서 일어났습니다. 특히 이런 시야 가림 사고 피해자 98.5%가 12세 이하 어린이를 짓게 됐습니다.